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웹캠으로 찾아뵙게 된건 매우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왁구 컨디션도 말이 아니고 오늘은 약간 제 컨셉이 사이버 레카이기 때문에 눈을 가려서 뻑가 스타일로다가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어 중립 상태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장사이신 예, 은현장 성님, 실제로 권혁 성님 데드리프트 컨테스트 거기 직접 가서 실물을 보게 됐어요. 아, 뭐 이거는 뭐 제 사담이니까 더 얘기 안 하고, 저는 장사이신 형님이 이제 미래 폰지다에 좀 더 무게를 실는 중입니다. 중기어 박았다고 했지만, 왜 그러냐면 첫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첫 영상 장사의 신이 처음 올려가지고 지금 누적 조회수 294만회, 뭐 거의 300만회죠? 이 영상을 보세요. 처음에 300억 매출을 올렸다고 했는데, 뭐 이것도 프랜차이즈 운영하면서 이거는 누적 매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장 대표가 후창자의 대표일 때 운영장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100억이었고 뭐 매각을 200억 해서 300억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인생 살아오면서 누적 매출액 뭐 이런 느낌. 근데 300억이 또 200억이 됐다가 뭐 200억이 또 얼마가 됐다가 또 계속 막 줄는 것 같아. 그 실제 벌어들였던 돈이 축소됐다 뭐 이런 찌라시들이, 뭐 본인 입으로 뭐 직접 말했다는 뭐 찌라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통은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뭐 인생 얘기 이런 거 할 때는 세주 마시면서 뭐 이런 거 컨셉 좋다 이거예요. 보통 그런 혼술 먹방 이후엔 영상을 찍을 때 스탠스가 이래요. 아, 형님들. 아, 그리고 장사의 신 캐릭터를 감안해서는 어쩌면 지금 만들어진 15밀리언 달러 이 하시는 은현장 형님께서 어찌 보면 뭐 연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현장이 있고 영상 찍을 때 은현장 페르소나가 있을 수도 있어. 아, 뭐 그거는 감안할게요. 그런데 그 첫 영상 보시면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영장 대표님 시선 처리가 카메라 렌즈나 그 카메라 찍고 있는, 들고 있는 그 PD? 아니면 카메라맨한테 가 있어야 정상인데, 눈이 딴 데가 있어. 눈이 이렇게 있는단 말이야. 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보통, 은현장 대표, 은현장 성님의 어떤 느낌대로라면, 바이브대로라면, 아, 안녕하세요, 형님들. 아, 뭐, 이게 소주, 뭐, 이렇게 페트 이렇게 먹었어. 오늘은 제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응시하거나 아니면 그게 익숙지 않았더라도, PD, 카메라 PD를 향해서 이렇게 봤을 거야. 근데 은현장 대표님 시선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뭔가 자세히 보시면 카메라맨이 서 있는 걸 알겠어. 그 사람이 클로즈업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뭔가 느낌이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폰카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한 손은 이렇게 들고 한 손은 뭐 이렇게 뭘 또 더 들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림자를 봤을 때 패드 같은 거 들고 있고 대본이 있다는 거야. 그 대본 보고 그대로 읽는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첫 영상이. 그러니까 한강 와서 뭐 제 인생 얘기 해볼까 하는데요 라기에는 너무 연출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약간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봐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은현장 대표가 미래 폰지였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찐또배기였는지를 구분한 어떤 척도가 될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이 영상은 첫 영상
일하기에는 뭐랄까 너무 허술하기도 하고 너무 연출된 느낌도 있고 그래요. 아니 진짜 유튜브 영상 찍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강까지 나와서 찍고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근데 뭐 물론 뭐 사람 고용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대표니까 뭐 이런 생활이 익숙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아니 이렇게 자기 인생 얘기하는 사람이 대본 스크립트 다 짜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22살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내 가게 차려서 대한민국 최초로 곱창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그걸 프랜차이즈화 하려면 이걸 표준화 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품목을 치킨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시선이 여기가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 대본 띄워놓은 것처럼 내가 지금 대본 없이 하는 거거든요, 저 지금. 그냥 대본 쓰기도 귀찮아서. 운영장 대표님 시선이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보고 읽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대본이 띄워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 대본을 보고 있는 그 대본이 있다고 추정되는 그 위치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람 그림자가. 제 추측컨대 카메라를 들고 있음과 동시에 여기 뭐 아이패드 같은 걸로 대본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대본도 들고 있는 그 직원이자 PD이자 카메라맨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이고. 근데 첫 영상이 확실히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이상하다는 게 그런 자기 인생 얘기를 한다는 사람 치고는 뭔가 대본을 보듯이 얘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보통 진짜 자기 인생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러스트레스란 말이야. 아, 근데 진짜 씨 그때 존나 힘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거다 PD가 편집하겠지. 근데 아니면 뭐 PD 입장에서 그 사담 같은 거쳐 말하는 거 존나 자르기 귀찮으니까 뭐 대표님 이렇게 하세요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대형 프랜차이즈 대표이자 평소에도 응원장 페르소나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장사의 신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그런데 저는 그 권영님 컨테스트 가서 직접 봤다 했잖아요. 응원장님을. 거기서도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 쳐. 있었다 쌤 쳐. 근데 그 카메라에서의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오히려 권영님이 카메라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생각보다 더 진중하고 더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장사의 신 컨텐츠에 나오는 은현장님은 그런 요구 드리기 좀 어려운 성격일 것 같아요. 특히 하급자 입장에서는. 제가 첫 영상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품이 너무 많이 들고 공수가 너무 많이 듭니다. 저 혼자서 이거 빨리 다 처리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대본을 작성하셔가지고 대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인생 썰을 풀어주시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안 돼요? 한국 사회에서 좀 이게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능력자 진짜 좀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아무리 좀 자유로운 영혼 이렇다 쳐도 대표님이 뭐 인생 대본 다 써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시면 대표님은 이렇게 대본 보시고 저는 카메라 찍으면 됩니다. 이게 은영장 선생님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확실한 건 그냥 여튼 확실한 건그첫 영상이 자기 머릿속에서 다이렉트로 나온 게 아니라 대본 읽고 그 눈으로 이렇게 시각 정보 확인 후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대본을 들고 있고 그 대본을 읽었어. 그 대본을 보고 그 대본에 대한 정보를, 시각 정보를 눈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야. 그 영상 보시면 아셔요. 진짜 첫 영상 보시면 아셔요. 다시 요약하자면, 은영장 선생님의 첫 영상이 너무 어색함 투성이에 이상함 투성이다. 자기 인생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 뭐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평소 은연장 선생님의 바이브로는 뭔가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어찌 보면 진중한 영상이라서 그럴 순 있어. 근데 좀 너무 저는 그것만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 뭐 미래 폰지 사기꾼인지 뭐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첫영상 어떻게 찍었는지만 그 사실만 알고 싶습니다. 그 대본을 따로 누가 들고 있게 하고 그 대본을 보면서 말했는지 자기 인생을 아니면 자기 뇌에서 바로 생각해서 나온 건지 그냥 그 시각 정보 처리만 해서 앵무새처럼 말한 건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조금만 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면은 자기 인생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살지 않았지만 그 인생의 소설을 자기가 만든 소설을 자기 인생인 양 말할 수 있다고요. 뭐 전청조도 있잖아요. 전청조는 뭐예뭐 그냥 뭐 후타마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이기 위해 후타나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 영상이 만약에 장사의 신님이나 혹은 그 관련자들, 관계자들한테 불편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래서 저는 뭐 얼굴 까고 이래가지고 뭐 드럼통 박힐 수도 있는데